자, 충은 뭐냐? 합은 제가 묶인다 했죠? 묶인다. 충은 시간, 장소, 방향 이 포함된 상태에서 공존이 어렵다. 제가 이런 정의를 해놓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명리학은 개념의 정립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하수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때는 글자 하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이 오행을 왜 행자를 붙여놨는가, 이런 개념이 정립이 돼야 사주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행이라는 건 뭐예요? 다니는 거죠. 다니는 거. 흘러다닌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다닌다. 그래서 사주학은 멈춘 학문이 아니라 글자에서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럼 돈이 자라나는 돈이냐 아니면 축소되는 돈이냐,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아, 투자하면 성공하겠다, 투자하면 실패하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런 의미의 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러한 개념 정립이 안 됐을 때면, 안 되면 여러분은 결코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충이다 그러면 아, 충 깨졌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절대 우리 명리학을 풀 수가 없어요. 통변할 수가 없어요.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리 딱 항상 머릿속에 요 12 지지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지에는 수로 보지 말고 밤이라는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수네. 예, 제가 합에서 그 목적은 수지만 실제 얘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밤이라는, 저녁이라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방향, 얘는 뭐예요? 북쪽, 북쪽이라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방향, 여기는 위로 간다면 여기는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장소, 방향이라는 것이 이 각 글자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보는 이 곳에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간, 장소, 방향에 반대인 거예요. 자, 이 어둠의 시간, 그 다음에 차갑고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 그러한 기운이 이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미, 중미 여기서는 뭐예요? 금을 죽이고 목을 만들려고 하는데 얘는 목을 죽이고 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사해충 이렇게. 그 반대의 글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명리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 신 이렇게. 뭐 임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식상이 어디에 붙었냐? 여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도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헛자 이론을 할 때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충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방향이 공존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 종류가 육충인 거예요. 여섯 개 충인 거예요. 좌우,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이렇게 충이 되는 거예요. 이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지 마시고 아, 이 글자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외우지는 마세요. 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이라고 할 때, 인신충 이렇게 애우지 말고, 아, 시간과 공간 방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공존하기 힘들겠구나. 명리학에서 조금씩 이제 눈을 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충이 발생되죠. 고향 땅을 등져 본다. 아버지 부모 자리죠. 조상 자리고 부모님이 고향 땅을 한번 등져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단순하게 글자의 충만 애우지 말고 그 충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보려면 충에는 시간, 장소, 방향 늘 이것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고향 땅을 등져본다.